진짜 혼자 하는 대로 막 죽어, 혼자 하는 대로. 아, 혼자 하는 대로 막 죽지. 같이 해야지 살려주는가, 마지막. 2, 3, and. 죽었네? 기억을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겠어요 진짜. 아니 레벨이 다 깨는데 저 레벨이 52인데 저 도대체 진행을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나만 이렇게 어렵나? 지금 이 디아블로 불조까지 가신 분도 엄청 많아요. 디아블로 출시된 지 보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사이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어, 나,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긴 하시잖아. 나 원래 게임을 못하긴 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어렵나? 인기 많은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많 이렇게 어려운데. 아, 이분 참 어려운 무서운 말씀하시네. 지금 디아블로가 출시된 이후에 PC방 점유율이 엄청 디아블로로 지금 도배하고 있어요. PC방 다 디아블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끝판도 깨시고 헬도 깨시고. 아 이렇게 하시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깨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PC방에다 전술을 받으러 한번 디아블로 인기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디아블로 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러 한번 같이 PC방 가보시죠. 고수분들한테 제가 그렇죠. 직접 이야기 그렇죠. 제가 알려드린 건 한 개가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레벨이 만렙 찍으셨나요? 네 몇 만렙 찍으셨나요? 그럼 지금 난이도가 혹시 불지요? 아 인트로 것이구나. 싸우고 또 죽겠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디아블로 게임 하시기 이전에 재밌었던 네. 게임이 있으신가요? 아이온. 아 아이온 하시다가 디아블로 3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 네. 그 디아블로로 넘어오신 혹시 이유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아이온 너무 오랫동안 지금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좀 직영면도 있고 정체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새로운 주위에도 다 이거 하길래 얼마나 재밌나 싶어서 하니까 재밌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온은 당연히 다 안에 장비랑 다 찍고 팔고 아 아이온은 장비를 이제 다 처분하시고 네. 이제 디아블로로 넘어오실 거군요. 네. 그 디아블로는 이제 얼마나 오래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사람 많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아, 한 예 그러니까 한 제가 보면 한 한 달 그래서 거기 아이언에서 불소 내는 것도 보면 디아블로 거기 딱 맞춰가지고 걔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아 블레이드 소울 말씀하시는 거지 않으세요? 예. 걔들이 머리 쓰는 게 그거잖아요. 디아블로 그 그때쯤이면은 사람들 유저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거라 그 생각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홍보 효과도 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광고비도 안 들고 돈 번 거죠. 어떻게 보면 혹시 디아블로 하시다가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불편한 요즘 경매장이 좀 접속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네. 접속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면은 한참 오랫동안 대기하거나 좀 오류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시스템적으로 좀 아직 좀 개선될 사항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 인페르노 난이도는 어떠세요? 제가 저는 아직 여기요? 못 찍었는데 여기 액트 지금 2가 가기가 어려워요. 2에서 자꾸 일반 먹한테도 죽으니까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앵그리 하는 거죠, 지금. 아, 액트 1, 예, 마지막, 여기가 계속 돈이 좀 제일 되니까. 지금 앵그리 하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좀 만렙을 찍고, 찍어봤자, 예? 가면은 페이감이 된대죠. 이 게임 자체가 장비빨이라서. 네. 장비를 살려면 돈도 없고 그렇죠. 비싸고 실제로 지금 PC방에 들어왔는데 그 PC방에서 게임을 이용하시는 게이머분 중에 디아블로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PC방 그 이용객들이 좀 많이 늘은 편인가요? 이용객들이 많이 늘은 편이고요. 오후에는 거의 3분의 2 정도가 디아블로 3 하시는 분들이 아 전체 좌석이 몇 개나 되죠? 지금 PC방에? 67좌석 됩니다. 아 67좌석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이제 디아블로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네, 최소 3분의 2. 많으면 한 4분의 3 정도. 많으면 4분의 3 정도? 네. 아, 그렇구나. 원래 그 이전에는 어떤 게임들을 주로 하셨었죠? 그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LOL 네. 많이 하셨었고. 네. 그럼 LOL 했던 그만큼 숫자 이상이 이제 디아블로 3로 좀 넘어갔다고 좀 보여주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PC방에
거의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디아블로 한다고 치면 한 4분의 1 정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 아 그렇게 나눠졌다고 이제. 네. 뭐 보시겠어요? 이쪽에 이제 어떤 게임을 하는지 지금 표시가 되는데 그 전체 손님 중에 지금 딱 봐도 디아블로 하시는 자리가 꽤 많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신사분을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디아블로 3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혹시 시작을 하셨나요? 네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레벨이 어떻게 지금 32예요. 32. 네. 오늘 세 번째예요. 아, 게임방에 온 건 세 번째시고 네. 게임방에서만 디아블로 즐기시는군요. 네. 직장 다니시라고 할 시간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런 편이죠. 아. 그 혹시 디아블로 나오기 이전에 혹시 다른 게임도 즐기셨었나요? 아니요 디아블로 나오기 전에 한 10년 전에 디아블로 2 했었고요. 아 네 그 이후로 잘 안 왔어요. 아 그럼 PC방을 거의 10년 만에 오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디아블로 3가 나와가지고. 네.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PC방을 10년 만에 오게 하는 힘이 디아블로 3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즐겨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래픽이나 스토리나.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파티 플레이는 잘 안 하시나요? 그냥 친구들끼리 가끔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저도 스토리만 깨고 잘 안 해서 네, 그다음 파티 플레이는 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드하게 이렇게 게임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고. 네. 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아블로 때문에 10년 만에 이제 PC방을 찾으신 손님이었습니다. PC방 어떠셨어요? 와, 그 디아블로 인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많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 네. 아까 봤듯이 67성 중에 4분의 3이 디아블로 한다니까 어마어마한 정도. 매출도 자주 유지하겠는지요, PC방들? 스트레스를 풀려고 디아블로를 시작해서 지금 만렙을 찾았는데 그때도 만렙 치게 됐어요. 디아블로 빵빵 터트리는 네, 빵빵 터트리는 막 조기 목이 막 날아가고 하니까 아주 잘 나가. 그런데 뭐 저도 재미는 있는데 맥이 너무 심하고 아직 시스템도 한 번 하는 거 맥이 어마어마해서 너무 심하고 특히 좀 피크 시간 때 8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경매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매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아이템이 떴다 안 떴다 그래요. 네. 비행기도 아니고 떴다 안 떴다. 이게 막 멋대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난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죽는 거 봤죠? 네. PC방 가기 전에. 근데 그거는 액트인데 좀 거기서 그건 그런 제 문제다. 네. 불지옥 가면은 어마어마하다고 액트 2를 못 갔어요. 그 난이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도 되고 랭 개선도 되고 아이템도 좀 상향 조절을 되지 않을까 필요하죠. 네. 힘들게 해서 유니크 템 주셨는데 전설 템을 주셨는데 막 옵션이 이상한 거 붙어 있으면은 주워도 긴다. 그러니까 어렵게 그 몬스터 잡았는데 이런 게 개선이 되면은 앞으로 디아블로 3는 인기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저는 그 맨날 사무실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몰랐고. 3주수 게임하고. 3, 2, 1.